많다. 여기 다 치도 있네. 숨 막혀서 어떻게 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에 뭐도 있냐면 금속 탐지. 와. 금속 탐지. 와. 너무하다. 좀 벗고 가야 되는. 저도 어렸을 때는 서울이 아니라 한참 시골에 살았어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쫄지 말라고요. 네. 지금 근데 앞에 팀이 생방중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거? 저희요? 남해에서 왔어요. 어? 남해에서 왔어요. 남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이제 선곡을 하지 않아요. 아. PD가 선곡을 하고. 하고 있다. 알죠? 보여? 보여? 어디? 아 보여. 빨간 반짝거리는 거야? 어. 저기 가고 있는 거야? 어. 가고 하나 내려오고 있잖아. 여기죠? 어. 하나 내려오고 하나 올라가네. 오. 큰일 나. 아. 오. 오 마이 갓. 간다. 오. 너무 재밌겠다. 어떡해. 오. 우와. 아.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와, 예쁘다. 와, 건물 봐. 건물이 뭔지 뭐야? 센스. 난 차가 더 많아. 언제나 이런 거 좋아해. 좋다. 오, 소름 끼쳐. 놀이기구 타는 것 같다. 맞아. 언니, 사진 찍어서 나도 보내줘. 나 서울 왔어요. 나 서울 온 거 이제 101번째 실감이야. 오. 가염. 어, 사람 진짜 많이 나온다. 아, 이게, 어. 우리가 조금 좀 늦은 시간이라 그렇지. 엄청 좋네. 뭐야? 딱 근데 지금 오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어. 연인들끼리 딱 오면 좋겠다. 춥다. 여기에 야경 진짜 이쁘지? 여기 예뻐. 야경 진짜 이쁜 돈가스 집 있대. 돈가스 말 알지? 돈가스 유명하잖아. 지금 바로 먹어? 어, 지금 먹자. 우리 자연스레 언제 채우는데? 먹고 채우면 되지. 늦지 않을까? 아? 아, 안 늦어. 원래 아. 그리고 또 자물쇠는 막판에 해야 딱 어? 클라이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가는 거지. 배고파. 여기야? 여긴가? 아, 맞다며. 여기가. 여긴 것 같아. 아유. 어, 맞아. 여기.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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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진짜 이뻐. 나 밥 먹으면서 이런 거 보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밥 먹을 때 우정이 식탁에서 밥만 먹었는데. 야, 저기 차 봐. 미쳤다. 어, 저기. 어, 저기. 여기 보여. 저기. 아, 배고파. 이거 뭐 먹을래? 치즈카스. 오므라이스. 나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 그럼 우리 치즈 있는 거 하나 꼭 먹고, 망돈가스 먹고. 그래, 이거 먹고.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 아. 오므라이스 먹자. 엄청 빠르게 온다. 자, 이제 치즈 어느 분이세요? 아, 그냥 가운데 놔주세요. 네. 이렇게 놔주세요. 사진 찍어, 사진. 아, 다 나오면 찍자. 네가 찍어. 이거는 망돈가스. 오! 언니, 이거는 오므라이스. 황강이가 와랑 쓰자. 드세요.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었으면 너무 못 쓰라는 거. 말은 하시죠. 맛있어. 그냥 돈가스 먹는데 괜히 여기서 보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고. 안녕.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맛 평가해줘. 맛있어? 마늘 많이 나. 응? 마늘 많이 나고? 약간 야채. 야채 들어있다. 치즈. 그래서 별로 안 익히. 익히? 맛있어? 야, 이거 대박이다. 응. 우와. 내 떨어져줘. 다 말려? 제발. 어. 뭐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남에 있다 올라와서 PD님 만나고 강성대쌤 만나고 진짜 이런 우리 이런 문자 완전 꿈 같지 않아? 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어. 그냥 살살살 별일 다 해본다 진짜로. 우리가 막무가내로 가서 이렇게 해도 잘 받아주신 게 난 너무 맞아. 우리가 좋아. 우리 오늘 하루만 잘 받지 말고 맞아 내려가서도 진짜 꿈. 맞다. I'm not sur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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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엑소랑 같은 무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니들이랑 모두 건강. 언니 울지 말고. 아, 바람 불어서 어쩔 수 없어. 들어주세요. 어디 달지? 아야. 여기 갈게. 언니 휴대폰 떨어질 것 같은데. 됐다. 아, 손 진짜 아파. 야. 그냥 뽑아, 그냥 뽑아. 야. 오. 됐어? 됐다. 됐어. 아, 아 예뻐. 해줄까? 아. 아, 나 이름 안 썼어. 아쉽다.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데? 아,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이게 언제 또 그럴 수 있어? 이뻐. 예쁘다. 잘 찍혀. 분위기 있다. 빨리 가. 이거 내려. 나, 넌 찍는다. 하나, 둘, 셋. 잠깐만, 바람 불어. 머리 오세요. 제 에어컨 광고 중이거든요. 시원하다. 바람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음. 잘 와. 아, 야, 너무 추워. 와,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귀엽어. 하나, 빨리 찍어주세요. 둘, 셋. 아, 언니 다이아몬드 캐릭터 찾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아, 진짜 좋아.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나와줄래?
스킨 좋지? 나 이거 처음 먹어. 나도. 나, 응. 나 이런 데가 막 왜 가로수길이야? 나 이런 몰랐거든? 뭐가 많아? 아 진짜 많아. 이 나무 때문에 가로수길 아닌가? 아! 야 나무? 나무가 계속 이렇게 쭉쭉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나무에 옷 입혀져 있어. 너무 귀엽다. 나무가 추운가 봐. 귀여워. 우와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어, 맞아. 외국 게임 같다. 도깨비 같다. 우와 귀엽다. 우와 귀엽다. 비싸 보이네. 어,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여기야? 공돌이. 너무 개 크네. 우와, 어떡해, 귀여워. 옷을 안 입고 있어. 너무 귀여워. 옷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델모델 할 것 같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언니 언니 여기 눈썹 끌렸어. 내가 말했지. 내가 딱딱딱딱 귀엽다. 나 해볼래. 눈썹 끌려놨어. 나 얘 지우고 같이 사진 찍고 싶은데. 아 귀엽다. 아 나 저 눈썹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해볼게. 못생겼다 나. 야 피부를 좀 정리해봐. 눈썹은 어쩔 수 없어. 아 귀여워. 야 니 나와봐. 니 나와봐. 왜 나와봐. 들어와야 돼. 귀엽다. 야 뭔데 저거. 나 진짜 이상해 지금. 너무 귀엽다. 어떻게 나 어디 쓰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저 눈썹 파란색 같은데 약간? 어, 됐다, 됐다. 반은 없어지. 아, 진짜 훨씬 이상해. 됐어? 앉은 것 같아? 어. 하나, 둘, 셋. 됐어. 나 부끄러워. 하여튼 뜯어가지고. 됐어.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니까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뭐 밖에 나가서도 찍을 수 있고 그냥 계단도 그냥 계단이라 아니라 완전 이쁘게 꾸며놓고 해가지고 사진 찍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미쳤다. 어머나 이거 여기 찍어줘. 나 얘랑 놀래. 야 진짜 이쁘다. 좀 덥긴 한데. 어. 우와. 우와. 아 우리가 올릴 수 있어? 여기 내가 준비한 거야. 이거는 오빠, 우리 엄마야. 이건 우리가 먹고 이거는 얘가 먹어. 귀여워. 우리는 거기 먹고 이런 거 다 먹어. 어이가 없다. 오빠가 준 거라고. 왜 인사 근데? 안 해? 아니. 아니. 어? 왜 인사 안 하냐고. 안녕하세요 오빠. 아 이건 안 움직인다. 아 이건 안 움직인다. 아 이게 뭔데? 아 안에 들어가는 거야? 뭔지? 어 사진 찍어주나 봐. 여기 앉으면. 오! 오! 이거 들어. 야! 너. 야! 야 너 이 와! 거의 얘랑 결혼했어 지금. 어 다리. 아우. 괜찮아? 아, 어 좋다 좋다.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예쁜 머리라고 튀는 립스틱에 정말 아껴뒀던 옷을 입고나. 야, 안 떨리나? 떨려. 떨립니까? 떨려? 떨립니다. 일단 네 헤딩 하고 했잖아. 어? 그거 하는 것처럼 편하게. 편하게 그때 네. 안 했지만. 아, 와. 야, 아니, 너무 힘나네. 와, 대박. 우와. 이제 언제 들어가? 어? 언제 못 가겠는데? 어디로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 저번에 경남 남해에서 온 전학생 학생인데 네, 그때 네. 그 친구예요, 저랑.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제가 가수가 꿈인데 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컬 입시 준비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네. 일단 서울에 와서 노래를 먼저 한 곡 불러보는 건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입시를 좀 예체능을 일찍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고 그런 대학교에 대한 정보들도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노래를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 지나갈게요. 오, 오. 어, 뭐 이거?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아, 대박. 우리 그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인데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어떻게? 한번 들어가서 볼래요? 괜찮은데 봐도. 네. 그래도 돼요? 네, 들어가셔도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 홈 많이 먹어. 홈 많이 먹어. 장난 아니었어요. 일단 제가 노래 진짜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잘 부르는 사람이 듣는 거. 옆에서 바로 들으니까, 이렇게 폰으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들으니까 너무 귀에 팍 들어오고 좀 더 약간 집중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 이제 그리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시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랑 네, 원장 선생님. 네. 원장 선생님. 아, 안녕. 안녕. 귀엽구나. 감사합니다. 귀엽구나. 반갑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야? 고향이 어디야, 다들? 남해. 남해? 모르시죠? 아니야, 나 경상도 사람이야. 아, 진짜요? 어, 나 경상도 창원 출신이야. 아~ 입산에서 태어나서 창원에서 살았어. 어, 멋있어요. 그래서 나도 경상도 사람이야. 아~ 노래를 배워보고 싶어서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노래 뭐에 저요? 대해서? 노래요? 소리 내는 법이랑 고음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아, 이 친구가 그 노래를 한다고 했구나. 아,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 아니야.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 할 수 있죠. 알았어. 친구 어떻게 우리 그러면 친구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어? 친구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가 네.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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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불러보고 싶어요? 여기서 불러도 괜찮아요? 또 다른 데 있어요? 우리 녹음실 가서 아 녹음실 가서 해요. 그래야 어유 역시 떨려요. 떨린대요. 웃으세요. 오케이 그럼 우리 녹음실 가서 우리 아까 친구들 노래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응,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고개 탁 떨리면서 저쪽으로 이렇게 확 타는데 너무 소리가 훅 귀로 싹 흔들었어요. 맞아요. 귀 너쪽으로 이렇게 귀가 확 했어. 네. 친구는 어땠어? 같이 음악하는 친구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딱 하고 싶은 그런 소리였어요. 약간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거든요. 나중에 입시를 2년 뭐 3년 준비한 친구도 있고 고3 때 1년 준비해서 간 친구도 있어. 그래서 애들이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 연습량이 굉장히 많았어. 굉장히 연습량이 많아서 책임 가지고 연습해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이렇게 즐겁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 꼭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한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실제로 가수들 녹음하고 우리 친구들 앨범 나가는 거 녹음하고 그래서 그렇게 앨범이 나가니까 친구가 알겠어요. 한번 경험해보고 힘 내도록 합시다. 화이팅.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기대할게. 떨리지만. 야, 뒷모습도 그래. 가수다, 가수!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숨을 더 뱉어봐요.
남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힘들어. 잘했어. 잘했어요.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손을 바들바들 쓰네. 종이가. 괜찮았어? 아니. 예전에 어떤 애는 운 적도 있어. 아, 어떡해. 아무도 막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막 부르다가 괜찮아. 갑자기 막. 그러니까 남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 게 낯선 사람 앞에서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힘들죠, 힘들죠. 용기가 필요해. 네, 맞아요. 용기 있어서요. 응, 잘했어. 네, 용기도 있었어. 준비됐어? 뭐가요? 준비됐어? 뭐가요? 들어볼 준비가 되니? 아, 아니요. 아, 나? 얘는 니 노래야? 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어, 내가 틀어주면 잘 들어볼 준비가 되니? 저도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잘. 왜냐면 들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잖아. 네, 맞아요. 그치. 자, 보시죠. 잘했어. 어, 들어보니까 어때? 본인 실력이 10으로 봤을 때 평소를 지금 몇 점 정도 한 것 같아? 4. 4 정도? 아, 얼마나 잘하는 거야. 아, 그게 많이 해주신다. 진짜 멋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우리 이따가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더 불러볼까? 네? 10은 보여줘야지. 적어도 8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아, 두 번 하면 더 안 떨릴 수 있어. 한번 해봐. 하지 마, 하지 마. 약간 너무 떨어. 자, 이제 내가 몇 가지 도와줄게. 우리가 흔히 대중음악이랑 동요 있잖아. 네. 어떻게 보면 유아식 발성, 유아 동요 같은 거. 우리가 대중음악이랑 동요랑 크게 동요에서는 안 하는 기술인데 네. 대중음악에서는 하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어. 꺾기. 꺾기.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정답. 동요. 자, 바이브레이션 또 뭐가 있을까? 네. 음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기술을 밴딩이라 그래. 기타로 따지면 디디디 찌지 이러는 거. 찌디디디디 찌지. 입세시. 치시는데요? 세 번째는 발음하는 게 동요랑 조금 달라. 발음을 동요에서는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중가요는 그 사랑과 사랑 사이. 사랑 이렇게. 그치? 발음을 조금 더 어떻게? 세고? 세고? 그렇죠. 키울 바람 들어가게. 어. 좀 된소리를 좀 세게 내지. 왜냐면 감정을 담아야 되니까. 세게 강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대학교를 입시를 할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미숙한 느낌이 조금 덜 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발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학교 시험 볼 때 조금 더 좋은 완성도 높은 노래를 부를 수 있거든. 느낌이 누군가의 한숨이랑 누군가의 한숨이랑. 맞아요. 어, 그치? 멋이 좀 다르지? 네. 밴딩은 학교 종이 땡땡땡. 밴딩이랑 발음 이 세 가지 기술 안 한 거야. 아까 말한 거. 근데 학 어때? 팠지? 올린다 이제 끌어올린다. 밴딩 띵 들어간다. 학교 종이 땡땡땡.
가지 넣으면 어때? 멋이 나. 동요인데 뭔가 멋이 나게 들리지. 네. 이 기술 세 가지를 연습하는 게 친구가 되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시험 볼 때 많은 아이들이 발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발성 너무 중요하지. 발성 기본이니까 너무 중요하거든. 그런데 요즘은 발성뿐만 아니라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내야 돼. 진주에서 학원을 다닐 때는 그런 그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완전 기초적인 거. 근데 오늘 그 원장 선생님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뭔지가 좀 놀란 것 같아서. 친구가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랬잖아. 요즘은 친구가 이거 자료를 보면 알 거야. 이게 우리 학원에서 정리한 이제 대학교 입시 자료들이야. 오. 보면 어떤 학교는 내신이 100% 들어가는 데도 있고 내신이 30, 40, 60 이렇게 들어가. 근데 보통 내신이 40%? 30% 정도 들어가. 오야. 저 주신 거예요? 그 이제 좋은 학교들, 오. 유명한 학교들부터. 내신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지.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노래만 잘하면 간다 이런 건 속설이야. 그래서 만약에 실용음악과를 잘 가고 싶으면 내신도 어느 정도는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떤 건 이해되지? 네. 그리고 예전이랑 다르게 친구가 다양한 걸 하고 싶다 했잖아. 다양한 걸 잘 하려면 내가 요리를 잘 하고 싶어. 요리사가 될 거야.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재료를 알아야겠죠. 그렇지. 사람이 재료를 알고 그런 걸 뭐 요리 칼질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 맞죠, 맞죠. 나는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좋은 요리를 많이 먹어봐야 한다. 지금부터 친구가 해야 될 일은 친구가 뮤지컬도 하고 싶고 뭐 가수도 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다 했잖아. 네. 욕심 안 됐잖아. 네. 그거에 대해 많이 접하고 공연도 꾸준히 보러 다니고 네. 음악도 좋은 음악 많이 듣고 해야 돼. 뭔지 이해되지? 네. 그래야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노래만 막 하는 것보다는 내신도 어느 정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거 진짜 못하는데. 아우 내가 큰일 났어 지금. 오 지금 큰일 났어. 그런데 일단 음악이 좋으면 지금 이 나이 때는 너무 직업에 대한 내가 이걸 꼭 직업으로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아, 이 음악 하는 게 좋아.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으니까 많이 하게 되겠지? 그럼 또 잘하게 되겠지. 그렇지. 많이 하니까 잘하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민을 조금 해봐도 뭐 나쁠 거는 없다. 나는 음악하고 사는 인생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그러면 잘 돼서 선생님이 잘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 선생님 되게 가난하고 힘든 집에서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 지방에서.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때도 음악하고 사는 게 괴롭고 힘들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가 꼭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와. 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거든, 뭐든지 살다 보면, 그치? 근데 그때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음악하고 사는 거 행복한 일이고 본인,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남에게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돼, 음악이라는. 그치? 그래서 꼭 용기를 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더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자신감을 가지고. 네, 넌 크게 될 거야. 학원에서 정말 계속 열심히 연습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주신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학원에 가려고요. 보여드리죠. 양로 왔다! 양로 왔어, 양로! 연극 보는 거야? 나 여기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기대돼. 강의가 와본 적 없겠지? 와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나 연극 한 번도 본 적 없어, 진짜로. 맞아. 작정하려고 안경도 들고 왔잖아. 완전 지대로 보려고. 맞아. 지대로 보려고 안경도 들고 왔지. 맛있는 냄새 나. 아, 춥다. 여기도 근데 약간 서울은 길거리 전부 다 번화가 있. 맞아. 연극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 못 봤는데 뭐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보면 완전 재밌다 하고 친구도 뭐 가봤대요. 가서 봤는데 진짜 완전 화려하고 진짜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꼭 보고 싶었어요. 대학로 연극. 대학로.
어디? 우리가 볼 거 있다. 어디? 나 고양이. 어디 어디? 어 진짜다. 고양이. 우리 7년 연속 저거 이미 1위를 본다. 아 저거 7년이나 됐네. 설렌다. 아, 나 진짜 보고 싶었어. 진짜. 보고 싶어. 배우들은 계속 저것만 하겠네. 아 옛날보다 진짜 유명했어. 좀 기다려주세요. 야 춘식아 웬일이야. 우와 바로 여기야. 완전 귀엽다. 우와 어떡해. 와 재밌겠다. 이런 데 처음 간다. 아 여기 나는 안경 낄 거임. 손 다 보이겠다. 나 좀 더 넓을 줄 알았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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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제가 들어왔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처음 보신 것처럼 아주 큰 박수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 많이 웃어주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정구. 노래자. 1바. 2. 오카파. 고양이 처음 봐? 네. 반갑다. 내는 정이다. 남. 저 오늘의 사원 이경민입니다. 아 예. 아 어제의 사원 남 정은이에요. 해야죠. 세가. 보증금은 당장 드릴 수 있어요. 아 맞다. 그럼 월세는 6개월치 선물로 드릴게요. 6개월. 나가서 해요. 여기는 내 방. 시끄러우면 나가시던가. 나가시던가. 처음 보냐? 서울 처음 보. 내는 이게 더 신기하다. 뭐가? 야 봐봐, 이게 더 별천지지. 서울은 24시간 깨어있는 것 같다. 어떻게 불 꺼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지겹지? 다들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하는 건지. 에이, 안 자는 거지. 못 자는 거지.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아 뭐 열심히 사는 거지?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이러면서. 야, 너도 밤새 못 쓸 것처럼 앉아있긴 하잖아. 그럼 잘 써줘? 웃지 마. 왜? 말해봐.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잖아요. 난 그 주위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거? 마음에 사용률 높잖아요. 그만큼 뭐 직업수나 이런 게 적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 네, 제 미래 보는 것 같아서 그 주인공도 그 뭐였죠? 드라마 작가를 꿈꾸고 있었잖아요. 저도 방송 쪽으로 꿈을 꾸고 있으니까 좀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옥탑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은 우리 딸내미 보고 싶어서 왔지. 와, 아빠 오면 안 되나? 아, 아니. 아빠 회사에서 이번에 정리해고 바람이 분다 걔가 아빠 데모하러 안 왔나? 아빠는 이래 사는 게 좋나? 아니 데모하러 다니면서 뭐가 좋단 말인데? 아니 그거야! 아니 그거야! 우리 딸내미 앞가림할 때까지는 아빠가 밥도 먹여주고 절마다 예쁜 옷이라도 한 번씩 사주고 해야 되는데 벌써 잘리면 안 되니까 하는 거지. 애굽지 말고 남정은 서울 아들한테 기죽지 마. 저도 아빠가 있잖아요. 그냥 아빠 생각나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올라와가지고 시위한다고 얘기하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 돈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계속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 옥탑방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을까. 아 진짜 새롭게 다가왔어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훨씬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아, 진짜 울었어. 아 이거 재밌는데 아니 너무 슬퍼서 난 진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맞지? 어. 나 계속 웠다니까. 근데 약간 나 앉아서 보기 보는데 나 약간 피곤해. 이제 어디 가? 아 모른다. 이제? 아 이제 그거. 마? 놀이동산에 약간 우리 오늘 좀 풀코스 나는 거야. 그래. 언제 가 여기? 아 밤에 가. 어 추워. 아, 나 바이킹 아, 타고 싶어. 나도. 나 이때까지 한 번도. 안돼 왜냐면 바이킹 타면 정신 깨질 걸. 나 심장 멈춘다잉. 퍼레이드 퍼레이드. 응. 밤 야간계다. 아 추워. 야간 맞아요 야간. 그냥 야간 개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인 가도 맨날 낮에 놀고 약간 어, 해제하러 가면 이제 숙소로 가야 된대요. 맞아. 그럼 숙소 가서 이제 방에서 놀고. 그 퍼레이드. 맞아 퍼레이드 퍼레이드 싶어요. 그냥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 불이 켜져 있는. 거. Fantastic world. Mysteries of the world. Lotte world. 아 좋다 이겼다. 아 뭐야 이거 뭐야 몰라. 수아 뭐 하고 있어? 되게 애기들이 좋아하는 건데. 우와 난 아빠가 이런 거 해줬으면 감동했을 텐데. 이벤트 특집가게가 즐겁게 아까도 했던. 귀여운데 내가 복수를 꽤 내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어, 꼬맹이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나 아직 젊으니까. 내가 골라줄게. 아, 니다. 형, 니 여기 니 있다. 야, 짱이다. 야, 기분, 아. 아니야, 아니야. 가자, 우리. 니 오늘 갈색으로 맞추자, 이거. 어때? 별로야?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어. 이거 귀엽다. 귀여운데? 오. 예뻐.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들어. 오, 귀엽다. 오, 귀엽다. 언니 뭐 쓸 거야? 어, 나 이거 하고 싶다. 어, 약간 이거 니랑 잘 어울려. 보자. 이거 언니 이거 봐, 이거 봐. 약간 이거 하고 싶어. 아 귀엽다. 이거 뭐야? 알파카야? 어. 내 색깔이랑 잘 어울리잖아. 어, 네. 우리 이거 하자. 나 이거 귀여워. 근데? 이제 범퍼카를 타러 갑시다. 범퍼카 타러 가? 이거 탈 수 있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공기를 타고 가봅시다. 치면 몸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무 좋다. 손
약간 사람들 피해서 혼자 도는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부딪히는 것보다 약간 나를 막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혼자 밖으로 달리고 그랬는데 오늘도 잘 달렸어요. 와 진짜 재밌다. 와 와 이 나 진짜 공포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약간 내가 잘해서 좋아. 근데 우리 이거 하고 바이킹 타면 토할 것 같지 않아? 그니까. 어 우리 이거 토하다. 우리 약간 위에 있던 거. 맞아. 열기? 열기고. 어. 그 화면도 위에 다 보이는 거 같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어, 저기 있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 저거 진짜 타고 싶어. 저기서 산이 상 천천히 가는데. 어. 크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완전히 멈추면. 이형은 잘할 것 같아. 나? 응. 나 진짜 약간 한국민속촌이나 이런 데서 알바해보고 싶어. 우와. 우와. 재밌겠다. 가방이 너무 힘든데 내 가방. 올라온다 올라간다. 올라온다 올라간다. 야, 무서워. 무서워. 오, 어떡해 어떡해. 와, 네, 물에 빠질 거. 사람들이 작아지고 있어. 우와, 우와, 대박. 언니,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커플들 부럽다. 와 근데 진짜 넓다. 어디? 바이킹 더 높이 올라가 주세요. 모래 와 높구나. 대박. 아 대박. 끝이 너무 높은데? 안 높아 저거 별로 안 높아. 모래. 아, 바이킹 어떡하냐. 아, 거의 다 왔어. 다 왔네. 파라오. 야 파라오라고 그래? 어,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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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려가요. 와 벌써 나왔어? 실내여서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밑에가 엄청 넓더라고요. 애들이랑 밑에 이렇게 뭐 하는지 얘기하면서 보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힐링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못다. 나 벌써 심장 떨려. 진짜 너무 설레. 아 준비 안 좋아지고. 아 지금 소환 좋아. 나 내릴게. 아 내릴게. 아, 안 탈게. 안 탔는데요. 이거 다 끝나고 긴장 풀리면 장꼬인가 이제. 와 떨리네. 여긴가? 여기 타야 된다. 아 나 진짜 못 탔는데. 아 제 뒤에 타고 싶었는데. 무서워 무서워. 아, 나 이렇게 큰 바이킹 처음 봐. 응 언니 나 무섭다고. 나 진짜 언니 손 좀 잡아주면 안 돼? 이거 안 무서울 거야. 나도 처음이라고. 나도 처음이야. 나도 많이 처음이야. 몰라. 진짜 신기하지? 나 진짜 나는 떨어질까봐 여기 발로 집중했어요. 저기 여기 앉으니까. 재밌겠다. 넌 대박이야.
손가락이 있나? 뭐야 손가락 봐. 언니 손가락 봐. 왜 안경 홍광이야? 이거 봐. 언니 안경 홍광이야. 이거 봐. 내 손가락. 아닌 척 다시 짰어. 꿈에 나라니까. 꿈에 나라니까요. 우와 저거 봐. 우와. 우리 몸을 밝게 내가 비춰주고 있어요. 이거 사진 찍고 싶다. 오, 제 청바지인데. 우와 뭐야 쟤? 우와 대박.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정은지 잘할 것 같다 이거. 뭐래? 와 깨발랄. 와. 할아버지 안경.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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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대박. 우와. 아, 약간 공정해 보이는. 아, 옛날에 어렸을 때 퍼레이드를 몇 번 봤을 땐 아,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냥 뭐 너무 거대한 게 지나가고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이쁘다 이쁘다. 나? 됐어 됐어.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여기 밖에 생각도 많겠잖아. 마지막이라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오늘 우리 마지막 날 수업인데 시간 진짜 빨리 가니까. 맞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아까 어제 서울 올라온 것 같은데. 맞아. 우리 내일 가야 돼. 가고 싶은데. 아니 난 지금 마지막 방에서 그런지 지금까지 못한 거 다 후회되고 맞아. 약간 너무 후회가 돼. 어. 아 너무 좋다. 진짜 계속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나 모르겠어. 니네 집으로 만들어. 공주가 우리 집 그럴 수 없어. 되게 주문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한 스킨 거 아니야? 약간 홀츠가 하시나요? 쇼핑도 나와 있는데 쇼핑츠가 따로 하시겠어요? 광고랑 얼음량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똑같이 최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죠? 네, 네 맞아요. 어 저예요. 친구가 이제 연예 기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기자 일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도 충분히 약간 해낼 수 있을지. 기사는 약간 중립에서 이렇게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큼은 해야지. 무게감이. 상큼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더 웃어. 웃어. 더 웃어. 웃어. 빨리. 웃어. 더 눈 떠. 눈 떠. 눈 뜨고 웃어야 돼. 더 눈 떠. 눈 떠. 눈 뜨고 웃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진짜 다시 오다. 난 진짜 진짜 다시 오고 싶다. 다음에 실컷 놀고 우리 집이 여기긴. 아, 여긴 좀 심한데? 여기는.